꿈, 명사. 잠자는 동안에 깨어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현상. 꿈은 잠을 자고 있는 중에도 뇌의 일부가 깨어있는 상태로 기억이나 특정 정보 등을 무작위로 재생하는 것이다. 꿈에는 명확한 기승전결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많고 깨어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도 한다. 여러분은 최근 기억나는 꿈이 있으신가요? 어젯밤 꿈에 사랑에 빠졌어요. 별로 친하지도 않고 대화도 별로 해본 적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희한하게 그 친구가 꿈에 났어요. 정말 이상하죠. 꿈에서 설렘을 느꼈어요. 행복했어요, 꿈속에서. 그 친구는 저를 보고 환하게 미소 짓더니 이내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졌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아주 천천히. 혹시 지금도 나는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늦여름. 커다란 강을 향해 달리고 있는 작은 강이 보입니다. 지금은 아주 늦은 밤입니다. 이제 됐네요. 지금은 아주 늦은 밤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둡고 별이 쏟아질 듯 반짝입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어디론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꿈속 나도 어디론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고 있어요. 나도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낮은 밤 속에 인해 녹고 우리의 밤도 꿈같이 사라지고 은의 활 같은 초승달만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의 이 바다는 아주 넓고 깊습니다. 내리쬐는 햇살에 반짝이는 이 바다는 따뜻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다 아래로 밍크고래가 유유자적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고래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꿈에 밍크고래가 나온 걸 보면 아마 TV나 영화에서 봤던 시각정보가 제 뇌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만난 이 고래는 정말 멋져요. 아직 새끼 고래지만 힘찬 몸짓으로 바닷속을 여행합니다. 희망입니다. 이 고래의 이름이요. 저 멀리서 하얀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타이지 마을에 있는 에메랄드 색의 이 바다는 아주 넓고 깊습니다. 배는 넓은 바다 위에 커다란 포물선을 그립니다.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너무 생생해서 잠에서 깨면 무엇이 현실이고 꿈인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인 건 꿈은 잊혀지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잠에서 깨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들은 쪽이 꿈 얘기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꿈을 꾼 사람은 이내 그 꿈을 잊고 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꿈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겠죠.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꿈속 우리는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손에 봉투가 들려있는 걸 보면 아마 이 안에 뭔가를 담아야 하는 것 같네요. 달리면서 말을 한다는 거 정말 힘듭니다. 가뜩이나 숨이 찬데 말까지 한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죠. 근데 이 안에 무언가 담기까지 한다는 거 너무 잔인한 요구 아닐까요? 착각이에요. 어차피 이건 꿈이니까요. 자연에 대해서 꿈꾼지는 뭐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도시에만 살아서 그런지 어렸을 때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나무나 멧돼지나 토끼나 그런 것도 보고 꿈에도 나오고 한 번은 내가 호주에서 9박 10일 동안 유학할 때 그 바다에서 실제로 봤던 돌고래가 만화에서 봤던 언더더시 인어공주랑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데 장관이었다고 장관. 어? 와. 어? 이게 여기서 왜 나와? 짜장 좋지, 뭐. 디저트 좋지. 문득 이제 오싹해지는 거. 지금 내가 자연에 대해서 꿈을 꾼다면 자연과 동물은 어떤 모습으로 내 꿈에 나올까? 꿈, 명사,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그리스 신화 속 아이페토스의 아들 프로메테우스는 오직 신들만 가질 수 있었던 보호를 훔쳐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에게 화가 난 제우스는 판도라를 만들어 인간 세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 인간 세계에는 불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성 연료라는 새로운 불을 훔쳐 현대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오랜 세기에 걸쳐 인간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꿈, 달에 가고 싶다는 꿈.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 1등이 몇 번 돼가지고 로트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는 꿈을 죄송합니다. 인간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실현하고 계속해서 그 꿈을 꾸고 자연이 순환하듯 자연이 순환하듯 인간은 자연이 순환하듯 인간의 부산물들은 돌고 돌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나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잔인하게 죽어가는 돌고래를 보았습니다. 푸른 바다는 붉게 물듭니다. 지느러미가 잘려나가 다시 바다에 버려진 상어는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는 어느 날
이들이 꿈에 나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을 내게 할지 무섭습니다. 야생동물들은 최상위 포식자인 인간에 의해 죽어가고 있고 그 결과 지구의 온도는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간은 결국 머지않아 대멸종을 맞게 될 겁니다. 현재까지 총 5번의 대멸종이 있었고 모두 탄소량이 증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꿈의 부산물을 방치한 대가로 받게 될 징벌은 어쩌면 6번째 대멸종, 인간 전멸. 자연에겐 차라리 그게 나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는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참 힘이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멈추기 위해 더 중요한 건 사실 길가에 쓰레기를 줍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도 일단 내가 가장 빨리 실천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꿈속에서도 달립니다. 물고기 떼가 물기둥을 통해 위아래로 움직이는 힘은 바닷물을 섞어 대기의 열을 흡수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해초와 다시마는 열대우림에 20배 많은 탄소를 빨아들이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최대 93%가 해양생물과 산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 1%만 손실되어도 자동차 9,700만 대의 배출가스와 비슷한 양입니다. 이대로라면 2048년도에는 바다가 텅 비게 되고 바다로 흡수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바다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의 이 바다는 아주 넓고 깊습니다. 내리쬐는 햇살에 반짝이는 이 바다는 따뜻하고 여유롭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바다 아래로 밍크고래가 유유자적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고래를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꿈에 밍크고래가 나온 걸 보면 아마 TV나 영화에서 봤던 시각정보가 제 뇌속에 저장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속에서 만난 이 고래는 정말 멋집니다. 아직 새끼 고래지만 힘찬 몸짓으로 바닷속을 여행합니다. 희망입니다. 이 고래의 이름이요. 저 멀리서 하얀 배 한 척이 들어옵니다. 타이즈 마을에 있는 에메랄드 색의 이 바다는 아주 넓고 깊습니다. 배는 넓은 바다 위에 커다란 포물선을 그립니다. 배가 그린 포물선을 따라 플라스틱 그물이 바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희망이 그물에 걸립니다. 희망은 더 이상 힘찬 몸짓으로 바다를 여행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계속 그물을 공격하고 머리를 부딪히고 등으로 밀어내며 벗어나려 합니다. 희망의 꼬리에 필사적으로 움직이다 찢긴 상처가 보입니다. 상처에서는 붉은 피가 뿜어져 나옵니다. 희망은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그 플라스틱 어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바다가 있습니다. 에메랄드 색의 이 바다에 희망의 붉은 빛이 퍼져갑니다. 그들은 희망의 꼬리를 배에 묶어 거꾸로 매달았습니다. 희망의 머리만 붉은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보고 있어요. 나도 나를 바라봅니다. 무언가 말을 하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희망의 환한 낮은 어두운 밤 속에 이내 놓고 희망의 어두웠던 밤은
깊은 바닷속으로 꿈같이 잠겨버립니다. 눈에 활 같은 초승달만 하늘에서 희망을 내려다봅니다. 차라리 자고 일어나면 잊혀지 한여름밤 꿈이길. 꿈을 꾸고 나면 무엇이 현실이고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생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잊혀지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기억에 잘 남지 않습니다. 만약 잠에서 깨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내 꿈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들은 쪽이 꿈 얘기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어쩌면 앞으로 어떤 꿈을 꿀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과 듣는 것들을 스스로 바꾸고 그것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말이죠. 꿈을 꾼 사람은 이내 그 꿈을 잊고 꿈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그 꿈을 기억합니다. 기억은 미래를 향해 달리고 기억이 닿은 그 미래에서는 부디 희망이 힘차게 헤엄치기를 꿈꿔봅니다.